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입사할 때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계약서를 쓰실 때,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좀 이게 주의해야 할 것? 뭐 이런 거? 보통 이제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불안한가 봐요.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할지 못할지 사실을 검증을 명확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직원인 회사들도 있긴 한데 제가 다녔던 회사들 중에 일부는 무조건 경력자든 신입이든 수습 기간을 가져야 돼요. 3개월 가져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쓰실 때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거, 그리고 피해야 할 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어떤 회사든지 기본적으로 좀 근로계약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제 구두로 서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의 수습 기간이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면접 막잘 보고 수습 기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가 막상 딱 얘기를 했을 때 수습 기간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면접 전에 사실은 미리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면접하실 때 또는 뭐 붙었다고 얘기하실 때뭐 이럴 때 수습 기간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방법일 겁니다.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일단은 근데 개발을 잘해야 여러분들 그걸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은. 개발 못하면 여러분들이 뭐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뽑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굽신굽신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실력 가는 거예요. 팀노바 친구들 거의 뭐지? 붙어도 안 가요. 3천 뭐 600, 뭐700, 800 붙어도 그 돈만 맞춰준다고 안 가요. 우리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수료자들 친구들이 자기가 이 회사가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지고. 그리고 나름 분야도 많이 따지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분야 상관없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뻥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죠. 아무튼 그거는 이제 청강 오시면 많은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쓰시기 전에 분명히 조율이 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무례하다 살 수도 있는데, 그건 경력자들은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그걸 못하는 경력자들의 특징은 그냥 뭐, 본인이 별로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미리 협상하면 왠지 떨어뜨릴 것 같아서 본인이 쫄리는 거지. 뭐, 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근데 그거 진짜, 파워 게임인 것 같아요. 힘싸움처럼 내가 이 기업에 아쉬워. 이 연봉이 내가 너무 굽신굽신해. 그러면은 그 기업에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가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대기업에서 딱 가이드라인을 딱 하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딱 들어갔을 때 면접 때 그런 여기는 수습 기간 있나요? 뭐 이런 질문 하면 제가 봤을 땐100% 잘리거든요. 아마 그러면은 100% 떨어져요. 잘린다기보다는 100% 떨어져요. 왜냐면은 걔네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거든. 대기업 온다는 애들 많으니까. 특히나 신입들은 온다는 애들 많고, 근데 이제 졸라 잘하는 애들은 또 대기업 별로 가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졸라 잘하는 애들이 대기업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굳이 안 가도 그 이상을 벌던지 그만큼 기회가 더 많으니까 꼭 대기업만이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증거를 대보자면, 예를 들어 구글이랑 페이스북 있는데 스타트업 자기가 차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 스타트업에 가서 핵심 인재가 돼서 돈더 많이 버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학교에서만 또는 뭐답 없는 뭐 그런 곳에서만 이렇게 정보를 습득을 하다 보니까 딱 학생 레벨의 정보만 딱 습득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전문가들이 뭐 옆에서 붙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 주위에 없죠. 제가 교육기간 하고 나서 되게 많이 받았던 그런 질문이나 어떤 의심 이런 거다 따져보면 다 그게 가능해? 그 연봉이 가능해? 뭐 이런 것들? 쟤네 사기야. 이런 얘기가 왜 많았냐면 그냥
업계에서도 흔히 보기 힘든 결과들을 너무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을 계속 내기 때문인 거예요, 팀노바가. 근데 그거는 다 이유가 있죠. 제가 그만큼 잘 알고. 그리고 솔직히 고연봉인 사람이 아 내가 나 고연봉이다 나 되게 능력 좋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놓고. 왜? 얘기해봤자 우리나라에 되게 나쁜 게 뭐냐면, 어떤 뭐 고연봉자들이 뭐 부자는 아니지만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연봉을 많이 받는 걸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겸손이라기보다 그냥 팩트거든요. 내가 많이 받고 적고 받고가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진 거에 있어서 좀 막 다 하고 막 이런 게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어서 좀 그런 게 좀 있죠. 또 쓸데없는 얘기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여러분들 쓰실 때 보통은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 조율이 못하면 그건 여러분들 능력 탓이고요.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그건 열심히 하셔서 조율이 가능한 회사를 가시든지, 아니면 연봉 많이 주면은 조율 굳이 안 해도 되면, 그러니까 나는 연봉 많이 주면 상관없다, 나는 안 좋은 조건 상관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취향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사전에 조율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이제 딱 보셔야 돼요. 보시는 거예요. 사전에 구두로 얘기했던 것들, 아니 구두로 얘기를 못했다면 그 이후에 충분히 이제 합격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뭐 전화해가지고 혹시 뭐 수습 기간 있나요? 얼마를 줄 건가요?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몇 개월이 수습 기간인가? 그리고 월급은 얼마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수습 기간은 여러분들이 뽑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도 수습 기간을 잘리시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실제로 팀노바에도 수습 기간에 잘린 친구가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잘렸는데 그 회사가 조금 되게 무례하거나 무리한 것도 있어서 우리가 나온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근데 다 잘 갔어요. 딴 데 잘 갔고, 실제로 더 좋은 회사, 문화도 더 좋고 연봉도 더 높은 회사 갔다거나, 아니면은 더 수평적이고 그 연봉도 한 100만원 정도 차이, 200만원 차이밖에 안 나고 괜찮은 회사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다니고 최근에도 놀러와서 같이 밥도 먹고 했고요. 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회사 뭐 이 회사에서 평가가 내가 낮다고 해서 뭐 계속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수습기간 잘렸다고 좌절하지 말기. 좌절할 그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케이스만 좀 뭐 위로를 하기 위해서 저의 케이스를 얘기해 주자면, 저는 있잖아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던 개발자는 아니에요. 물론 들어갈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막 우쭈쭈 하면서 들어갔죠. 제 조건 되게 좋았고. 들어갔는데 거기 크리티컬한 문제를 너무 빨리 해결해 버린 거야. 걔네들이 10개월 해도 해결 안 되던 거 제가 딱 들어가서 일주일 반 만에 해결 다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되게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 쌍놈이. 개놈 새끼들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끝내도 안 돼요, 일을. 아우 막 짜증나 죽겠어. 이게 너무 쉽게 끝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걸 쉽게 끝낼 만큼 그 내면의 그 안드로이드나 어떤 그 시스템, 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니까 빨리 끝난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저의 가치를 가치에 대한 평가를 그쪽에서 더 적게 받은 케이스잖아요. 그러면은 내 연봉은 그거밖에 안 되고 그 회사 평가가 나의 전부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의 평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사실은 좀 객관적인 걸로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뭐 10곳을 면접을 봤는데 그 중에서 9곳 이상이 나한테 좋다고 한다. 그 엑셀런트죠. 이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연봉 대비 가성비야 뭐든. 아무튼 그래서 수습 기간 대비 몇 개월이고 월급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동안 잘릴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수습 기간이 없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수습 기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수습 기간이 있는데 월급의 퍼센테이지, 보통은 한 진짜 별로인 회사는 한 70% 이런 얘기예요. 50%는 개새끼. 그건 욕먹어 마땅하고요. 참아 못하겠네. 나쁜 새끼야, 나쁜 새끼. 50% 진짜 나쁜 새끼고, 한 60% 70% 정도는 여기도 별로. 한 80%부터 제가 조금 그나마 인정할 수 있고,
근데 수습기간, 근데 이거 흥정하기 나름이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쉽냐 안 하냐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쉽지가 않으면, 그냥 100% 달라 할 수도 있고, 수습기간 없애달라 할 수도 있어요. 뭐그 조건 아니면 나는 나가겠다. 협상의 기본은 그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장사꾼이 안 팔겠다는데, 웃돈 주겠어 산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고객이 없어가지고 막 오세요 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아쉽냐의 문제거든. 이거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그래서 아무튼 수습 기간은 보편적으로 한 3개월 내외, 3개월 내외. 근데 보통 3개월 넘어가면 별로예요. 3개월까지가 최대 맥시멈이고. 여러분 조율 가능하시면 2개월 또는 1개월 정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못된 회사는 3개월 꽉 채워서 내보내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딱 해봤더니 별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 사람 다시 구직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되게 짜증났던 게, 어떤 한 친구가 3개월하고 잘렸어요. 근데 얘가 지금 눈치를 잘못 챘어. 그 회사의 좋은 면만 자꾸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외골수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외골수 친구들의 특징은 저한테 조언도 잘안 구해요. 오히려 똑똑한 애들이 저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맞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 구직을 한 친구들조차도 제가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는 거. 뭐, 최근에도 크리티컬한 친구도 있었고, 다 보정 잘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준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열심히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뺀질뺀질 되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뺀질되던 친구가 잘릴 뻔했어요.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혼냈었는데, 역시나 문제 생기잖아요. 회사 가면. 왜냐면 회사들이 돈을, 여러분들 돈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내고 다니는 학원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도, 진짜, 솔직히 제가 회사에서 일하던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학생들 잘릴 애들 엄청 많아요. 저 되게 잘 잘라요, 사람들. 잘 자르고, 그리고 어떤 팩트로 다 자르죠. 객관적인 정황으로 다 자르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해고하면 그렇게 막 불만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가 문제였고, 뭐가 문제였고, 난 요만큼 기다려줬고, 뭐 이런 거다 얘기해서 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노동부에서 뭐 전화가 오든 어떻게 하든 자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노동부에서 전화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튼 그 나름대로 그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똑같이 하고, 뭐 그거 그게 뭐가 문제였는지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를 선택하실 때 일단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3개월 내외 이거 협상하시고, 그 다음에 몇 개월 할, 아 이거 똑같은 거구나. 3개월 내외인데, 3개월이 일반적으로 스탠다드한 것 같으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2개월? 2개월도 좋은 것 같고, 한 1개월? 1개월은 더 좋고, 근데 1개월 만에 그 사람이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수습 기간이라는 게그 회사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수습 기간 무조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주변에 선배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이제 드러운 인생, 진짜. 근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수습 기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구요? 잘하니까. 나한테 수습기간 얘기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바로 가요. 왜냐구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냥 갈 곳이 많고. 우리 팀원들도 수습기간을 받아들인 경우는 한 절반 정도 있는데, 구직에서요. 대부분은 뭐 잘, 뭐, 일 잘하니까 뭐 끝나고 잘 가는데, 보통 이제 수습기간 받아들일 때 특징이 뭐냐면, 그 회사가 비전이 있거나, 내가 봤을 때, 요거, 연봉은 일단 그쪽에서 맞춰주죠. 우리가 제시한 연봉, 뭐, 4천대 초반, 뭐, 3천대 중반, 뭐, 3천대 후반, 이렇게 얘기하면 맞춰주는 경우. 맞춰주는데, 중요한 건 회사 문화도 괜찮아 보이고, 그쪽 이제 분야가 비전이 있어 보일 때, 그렇게 보통 가죠. 근데 거기 안 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보통 수료자들이 붙는 회사가, 이번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성훈이, 최근에 구직한 성훈이 같은 경우도 한 5개를 한꺼번에 5개 보고 5개 다 붙었어요. 다 붙었고, 다 3천대 후반이었는데, 4천대 초반 준다는, 올려서 주겠다, 그 정확히 액수는 얘기하진 않았지만 4천대 초반 가까이 또는 4천 초반 이상 주겠다는 대기업 자회사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아쉽지가 않아요. 전 구직할 때 학생들 항상 볼 때는요,
아쉽지 않은 상태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거의 저희가 받는 연봉이 되게 높다는 거 아실 거예요. 보통은 3,000대 중후반 정도 연봉이면, 학력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4년제 기준으로는 뭐 경력 한 3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팀노바랑 보통 이제 파이팅을 하는 애들 보면은 약간 한 3년차 이상 포지션에 많이 가는데, 인섭이 최근에 이제 구직한 인섭이 같은 경우도, 벌써 최근은 아니군요. 한 4개월 됐는데, 인섭 팀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경력자만 뽑는 회사에 들어갔고요. IT 업계 그렇게 관대해요. 그냥 잘하면은 신입이라도 그냥 뽑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실력만 키우시고 조건 좋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다 조정 가능하시면 좋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월급도 퍼센테이지 되게 잘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70%는 진짜 별론 것 같아요. 어차피 문어가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한 80% 이상 수속 기간에 3개월까지 봐줄 수 있으나 되게 좋은 회사일 때, 아니면 2개월까지가 좋지 않을까요? 협상 가능하면 모두 다 월급은 100%, 0개월 수습 없이 바로 정직원 되는 게 좋아요. 그럼 수습 기간인 사람과 정직원의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수습 기간에 잘리면 사실 답 없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한 거고, 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몇 개월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용노동부에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거 홈페이지 보시면 고용노동부를 꺼내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국번 없이 1350이거든요. 전화하셔가지고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정직원인데 해고가 됐어요. 근데 부당해고일 경우에는 여기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수습 기간에서 그렇게 되셨다라고 하면 이 법에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받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아 맞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계약서는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계약서의 종류, 잠깐만요. 아씨, 보통 이제 이게 이제 표준 계약서라고 대략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노동부에서 여기서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건가? 표준 계약서라고 치시면 뭐 근로계약 표준 계약서 막 이렇게 하시면 일반적인 되게 스탠다드한 계약서가 있어요. 그거랑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넣은 케이스의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표준 계약서를 한번 뭐 찾아볼까? 있네. 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go.kr 있죠? MOEL. go.kr이 노동부에서 만든 것 같아요. 한번 받아볼게요. 뿅 눌렀어요. 영상이 뭐 길어도 어쩌겠어. 한글 나 샀는데, 정품으로. 정품 유저인데. 아, 여기 안 깔았나 보다. 라이센스 노트북에만 깔았나 봐요. 에라이. 못 여나? 이걸로 못 여나? 짜증난다. 이게 한세개 깔았나? 워드로 열릴까요? 아씨. 아, 이거 그냥 보세요. 한글 뷰어 설치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똥망 진짜. 뭐 라이센스 계약해 안 열리는데, 씨. 짱나게. 아무튼 노동부에서 만약에 좀 다르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계약서를 보시고 노동부에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표준 계약서의 다른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셔서 요게 법에 어긋나냐 그렇지 않냐를 물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여기 번호 적어 놓을게요. 지금 휴가 가려고 진짜 열심히 찍는다 내가. 휴가 가야 돼요. 1350 국번 없이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계약서 관련해서 부당한 계약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동의한 거 내에서만 보시고 계약서가 진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분쟁 생겼을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노무사라고 해서 이런 거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가격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담 받으시고 만약에 좀 무료로 상담 받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는 고용노동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업이 강하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기업이 권력을 가진 것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진짜 부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 파워가 기업보다 더 세기 때문에 정부가 제일 세죠. 국가 권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딱 보세요. 이걸 딱 보시고 여기 있는 자료들도 많이 보시고 좀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그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